아프리카 돼지열병 속보로 이어가겠습니다. 확진 사흘째인 오늘 추가 의심 사례는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확산 위험이 크다고 보고 방역당국은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엄하은 기자. 네, 엄하은입니다. 네, 지금 경기 지역 방역 상황 어떻습니까? 네, 현재까지 경기 파주와 연천 이외에 다른 지역에서는 전염 징후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요. 방역당국은 발병농가 500m 이내인 기존 예방적 살처분 지역 범위를 대폭 늘려 반경 3km 이내에 위치한 농장에 있는 돼지까지 모두 만여 마리를 오늘 살처분할 계획입니다. 어제부터 포천과 동두천, 김포, 철원까지 포함해 6개 시군이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집중방역이 실시되고 있는데요. 이들 지역에서는 앞으로 3주간 돼지고기 반출입이 금지되고 도축도 지정된 장소에서만 해야 합니다. 다른 경기 지역과 인천 지역에서도 돼지고기 반출입이 오는 24일까지 제한됩니다. 다만 전국적으로 내려졌던 돼지 이동 중지 명령은 오늘 오전 6시 30분을 기해 해제됐습니다. 이 병이 사람에게 옮지는 않지만 돼지가 많이 죽다 보니까 돼지고기 값이 문제인데 이쪽은 상황 어떻습니까? 네, 경기 일부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이동 중지 명령이 해제되면서 전국 도축장과 도매시장이 다시 문을 열었는데요. 돼지열병 발생 첫날 30% 넘게 급등했던 경매가는 소폭 안정을 되찾는 모습입니다. 오후 6시 15분 기준 킬로그램당 314원가량 떨어진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돼지고기 소매가는 사흘 연속 상승세인데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오늘 국산 냉장 삼겹살 평균 소매가는 100g당 2,103원으로 어제보다 59원 올랐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 전인 지난 16일 100g당 2,013원이었던 소매가는 발병 당일 2,029원으로 소폭 올랐고 어제는 2,044원까지 뛰었습니다. 가공식품 가격은 아직 큰 변화가 없는데요. 햄과 같은 가공품 가격도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덩달아 뛸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10년 구제역 발생 당시 돼지고기 값이 40% 정도 오르면서 가공품 가격 역시 5에서 10% 정도 오른 바 있습니다. SBS CNBC 엄하은입니다.